가뭄과 폭우, 폭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중화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헬로TV 뉴스가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기차가 대세로 거듭나고 있는 이유를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적응해야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용 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